어, 창피해. 어, 창피해. 야, 이 양이 좋네.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이 없어지죠. 아, 비 나눠져 보이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지죠, 사람이. 나 한 개나. 야, 안경 끼면 다 된다. 안경 끼면 다 돼. 안경 끼면 다 돼. 안경 끼면 다 돼. 맞아? 야, 안경 끼면 다 돼. 맞아? 두 분의 그 결별설이 좀 돌았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두 달 만에 또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랬던 거예요? 그게요, 그 녹화한 시기랑 방송한 시기가 좀 달라서 네네. 시기가 조금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녹화할 당시에 좀 민감한 시기가 누구나 다 결혼 전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딱 결혼을 지금 이렇게 마음 먹은 김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서원 씨는 원래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빨리 추진하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이 결혼 문제만큼은 너무 신중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서운했었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구나. 이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확실하게 못 먹고 있구나. 이런 서운함 때문에 좀 민감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딱 녹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좀 말조심을 하고 입조심을 하고 감정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방송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약간 달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계획은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 먹고 난 다음에 방송에 나간 거예요. 했던 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네. 제 잘못이죠 뭐. 그 뭐 저 정석은 씨가 왜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본인이 나이가 좀 아주 어린데 거기서 결혼하는 것이 아까웠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 나오라 그래야겠다. 근데 갑자기 결혼을 했잖아요. 네. 갑자기 정석훈 씨가 프로포즈를 때마침 딱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럼요. 아니에요. 그게 네. 한간에는 이제 임신해서 갑자기 결혼한 거 아니냐. 네네네. 임신해서 애가 져서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맞아요. 왜냐면 저는 그 임신에 대한 징후가 아예 없었어요. 입덧도 없었고 아무것도 살도 안 쪘고 그러니까 서로 임신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을 때 결혼 약속을 했는데 임신 사실을 몰랐으니까 일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자로서 이제 딱 뭔가 변화가 느껴졌을 때 이제 제가 검사를 해보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를 땡겼어요. 원래는 8월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두 달을 더 땡기게 된 거예요. 6월 달에. 불러오니까. 네. 그럼 올릴지도 모르니까 이제. 저 아기 가졌다 그러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하아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 네, 서건 씨는 어떻던가요, 반응이? 놀래죠, 당연히. 놀랐는데 한 5초? 한 5초 정도 가만히 있더니 자기는 정말 너무 기쁘다고 진짜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바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가장 행복해야 될 시기에 또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그죠? 네. 그건 또 너무 무리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몸이? 그건 아니었고요. 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아기는 이제 하늘에서 주시는 거라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제 안정기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네. 갑자기 몇 달 만에 살이 급격하게 쪘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권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권하셔서. 뭐 수영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산모들을 위해서 하는 그 PT도 조금 네네네.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몸무게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감염 때문에 이상이 됐는데 그 감염 경로는 뭐 누구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뭐 네네. 어떤 이유로 유산이 됐다 이런 거는 네, 대학병원 선생님도 박사님도 말씀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예인들이 뭐 연애를 한다, 열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 이런 문제처럼 그냥 떠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해프닝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리고 제 가족들한테는
진짜 인생에 다시는 없어야 되는 큰 사건이었거든요. 네네.